자, 버추얼 테스트 8회입니다. 8회. 자, 1번. 되겠죠? 하고, 어디까지야? 라펠러와 카네기 같은 몇몇 부유한 가족들은 부유하니까 기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하게 하겠죠? 아낌없이 하겠죠? 그래서 답은 델타인데, 이 제너러스는 마음이 관대한 게 아니라 돈 씀씀이가 관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너러스 퍼슨 하면 리치 퍼슨이에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기부라는 뜻도 있죠. 그치? Contribute A to B. 그지? To라는 콜로케이션과 함께 쓰이고요. 그리고 기고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글 써서 올리는 거, 뭐 방송국 같은데. 일단은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부유화되면서, 그지? 부유하면 어떤 기부를 넣을 건지. 단어 모르면 빈칸으로 뚫어놓고 논리 풀듯이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2번. 그 모임의 마지막에 그 레코드는요, 뭘 제공했습니까? 요약이죠? 그치? 요약, 그 토론에 대한 요약을 제공했습니다. 10원이죠? 끝무렵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 미팅의 끝무렵에 뭘할 건지, 토론을 했나 보지? 토론을 했으니까, 끝무렵에 하는 게 뭔지, 그치?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 그치? 리마인더도 될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단어들은 논리로 풀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치?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Recapitulation. 자, 다음. 3번. 자, 일단은 온 디아로 핸드가 있네, 그치? 온 디아로 핸드가 있습니다.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앞뒤는 어떤 대조의 어떤 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얘죠. 얘하고 반대말 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뭐가 있어? 네버가 있죠. 그치? 네버가 있으니까 그 뒤에서 또 반대말로 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시프죠? 시프는 팩을 유발하죠? 패러프레이징. 그러면 얘가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피해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discursive. 커스가 달리다라는 내 마음이 딴 데로 멀리 가버려. 그래서 산만 아니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반대가 되는 거죠. 주장 따위가 산만 아니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서 좀 뉘앙스나 폭넓은 범위를 다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주제에 집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치? 포커스의 반대말이 되고, 그럼 답은 뭡니까? 10원이 되는 거죠. 됐죠? 일단은 뭐, 우리가 이 답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어? 집중이, 되거나
지적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가 다음에 말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지? 그럼 그래도 ABC야, 델타도 있고, 그지? ABC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근데 뭐 이런 문제 지금 나온 문제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다 공부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자, 4번. 4번은 뭐니?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바이터 볼렛. 총알을 무네요. 그지? 이 얘기는 이제 전쟁이 났는데 내 옆에 있던 아군이 적의 총탄을 맞은 거야. 그래서 총알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전이니까 마땅한 수술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총알을 물리고 그 총알을 빼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를 안 물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안 물고 참다. 말 더블레. 이를 안 물고 참다. 그리고 뭐 고통이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참아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단단히 결심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델타죠. 이를 안 무는 겁니다. 자, 다음. 자, 5번. 그는 종종 우리가 없을 때, 이 call a person names는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누구누구에게 어떤 이름들을 부르는 거야. 상훈이 학교에서 별명이 뭐니? 뭐라고 안 불러? 그냥 다 상훈이라고 해? 그럼 상윤이가 친구를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 이름 말고 딸을 부를 때는 좋은 얘기. 오, 왕자님 그러나? 나쁜 놈, 이 병신, 그렇지, 쓰레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줄 때는 좋은 말 안 붙여줘요. 그래서 욕을 퍼붓다 합니다. 즉 비난하다예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종 우리가 없을 때 call names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make allowance. 밑줄 봐봐. make allowance. 얘가 참작하답니다. 참작하다. 뭘 참작해야 됩니까? 일브리딩. 애가 성질이 좀 안 좋은 거죠. 그치,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일브리딩 하면은 이제 성격 더러운 거예요. 됐지? 그러면 성격 나쁜 애가 하는 말이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뜻을 모른다면, 그치? 패러프레이징으로 가는 거잖아. 일단은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됐는데, 그지? 다음 몇 번? C죠? 욕하다라는 뜻이죠? Speak ill of. 좋은 말하는 때는 speak when of를 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요. 주어, 어머,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일형식 동사잖아, 그렇지? 존재한다, 있다라는 동사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주어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까? 심혈관계를 향상시켜줄 것들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엑서사이징, 다이어팅, 기빙업 스모킹.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어잖아, 그치? 주어가 동명사로 나열을 하고 있죠. 기본 ing죠. 근데 지금 나열은 요렇게야, 그치? 그리고 end, 마지막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ing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 어버이닝 스트레스라고 고쳐야겠죠. 델타가 틀렸습니다. 자, 7번. 그 어떤 다른 특징도 과학자가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보다 과학자가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최상급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부정어 비교급, 최상급 표현이니까. 자, 뭐가 틀렸을까? 이때포는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지? 과학자들이 획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획득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없다. 몇 번? 자, 낫은 부사야. 노는 형용사도,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줘야겠죠.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줘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낫은 여기 명사가 있으면 얘가 형용사를 꾸며주니? 형용사도 꾸며주죠? 부사가. 그지? 얘는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써야겠지. A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이런 거 없어요. 노아버지지. 명사 퀄리티를 한정하는 거니까 노가 와야 된다. 그래서 A번이 틀렸습니다. 얘는 부사는 뭐니?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됐지? 몇 번? 8번. 아이고, 높이 올려요. 자, 8번. 자, 보자. 일단 좀 끊고 갈까? 요렇게. 대절에. 그러면, 이때, 강조공언이죠? 그치? 대 이하는 우리의 이웃의 의견입니다. 그럼 대디아가 뭐냐? 만약 케네디가 오늘날 살아 있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문제가 더 적을 텐데 라는 것은 우리 이웃의 의견입니다. 지금 if가 나와 있어요. if. 그런데 주절에 조동사를 쓰고 있다면, 그러면 얘는 조동사가 가정법 동사니까 가정법이 됩니다. 그럼 이 동사는 뭘 써야 돼?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과거나 B동사일 경우에는 뭐를 써야 되겠지. 그리고
없죠. 그치? 가정법이니까 뭘 써야 돼? 만약 케네디가 오늘날 살아 있었더라면. 그치? 얘는 아니네. 코난 가정법이 아니네. 그치? 그냥 가정법이죠. 오늘날 살아 있었더라면. 워홀이네요. 이 앞에 워스 나오니까. 어디? 워스. 그치? 만약 케네디가 살아 있었더라면, 과거에 살아 있었더라면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었더라면이죠. 그치? 현재 있다면. 근데 저거 무엇인지는요? 현재예요. 저건 이제 과거지. 그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과거 동사로 고쳐야 되겠고, 뭐 오늘날 살아 있다면이니까 가정은 과거가 되겠지. 그치? 이 나라는 지금보다 문제가 더 적을 텐데 라는 것이 우리 이웃의 의견입니다. 뭐 어쨌든 B번이 틀렸죠. 그치? 뭐 가정법은 우리 논리와 같이 하면서 문법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자, 9번. 이유입니다. 요까지부터 요까지죠. 자, 이유. 어떤 이유?